안녕하세요. 이런저런 이유로 잠이 잘 오지 않아서 너무너무 불편한데 수면제나 수면 유도제를 더 늘리기는 싫고 건강기능식품을 사놓았기는 했는데 먹다 말다 반복하기를 하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먹는 거 말고 잠 오는데 좀 도움되는 방법 없을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런저런 병 때문에 이미 먹고 있는 약도 너무 많기 때문이다 라고 하시는 경우도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분들께 어떻게 도움을 드릴까 생각을 해보다가 향기 테라피를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을 하시면 어쩌면 제 앞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도착할 수가 있으니까요. 놓치지 말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프랑스어로 샤쉐라고 불리기도 하는 향낭, 그러니까 향주머니를 한번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인공적인 방향제를 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에 보이시는 것처럼 천연 한약 재료를 이용하여서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수면이 잘 시작되고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한약재들로만 오늘 향낭주머니 만드는 재료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당귀라고 하는 약재를 설명해 드리면은 몸과 마음의 안정을 도와주고 수면에 잘들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약재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청궁이라고 하는 약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으로 보여드리는 여기 용뇌라고 하는 이 약재는 정신을 맑게 깨워줄 때는 깨워주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진정시킬 때는 진정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향낭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한약재 이외에 또 필요한 재료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인터넷에서 쉽게 구입하실 수 있는 물건들입니다. 먼저 허브백, 그리고 페이퍼백, 그리고 침대맡에 이거를 걸어 둬야 되기 때문에 취향에 알맞는 끈을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한약재는 그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기는 한데 저는 구독자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마음으로 조금 고가의 한약재를 욕심을 내서 구입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상황에 알맞게 구입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연 한약재가 가득 들어있는 숙면에 도움을 줄수 있는 향낭, 향주머니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만든 향낭을 추첨을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직접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벤트에 참여하는 방법은 고정 댓글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도 숙면하시길 바랍니다.